최근 광주시와 시의회가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도 광주시와 소통이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단체장 취임 6개월 만에 집담회를 열어 성토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강기정호가 출발한 지 6개월.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민선 8기의 소통과 협치 부족을 화두에 올렸습니다. 강 시장이 최근 열린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선거 캠프 인사 논란에 대한 시민단체의 성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서운함을 표시하는 등 이른바 불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 행실련이 이 인사 문제에 네 번이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민단체는 광주시가 편성한 시민참여 예산안이 민선 7기 말에 절반으로 줄었고 전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시민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가 제동을 건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선 8기 소통 정책인 월요 대화도 협치 수단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시대 협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만남의 구조인가가 의심스러운데 한 2개월 만에 한 번씩 만나자는 약속 지켜주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소통과 협치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갖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의 여러 가지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시 행정기관과 시민사회의 격 있는 좀 토론에 이런 것들을 한번 요구하고 해봤으면 좋겠다. 광주시는 이미 월요대화, 화요오찬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각계각층의 시민과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